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올라갈 수 있을 종목,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함께 두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 두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기대해도 좋을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또 이른 아침부터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좋을 종목은 삼양홀딩스입니다. 삼양홀딩스 오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삼양사나 삼양바이오팜 같은 자회사들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역시 매력적인 상승 모멘텀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아니다. 삼양홀딩스 오늘은 조금 쉬어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제, 그제 계속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주가 급등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필요할 것이다. 오늘은 좀 쉬어갈 것이다라는 상반된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삼양홀딩스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세하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삼양홀딩스입니다. 어제도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오신 분이 약간 감이 오네요.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거 아시죠? 네. 요즘 이렇게 전날 급등한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패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있으면은 또 충분히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무조건 급등했다고 가지고 나온 것보다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변화를 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이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핫한 쪽이 화학 쪽. 게다가 또 지주사와 같이 지분 가치가 있는데 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종목.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췄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가 먼저 부각이 되는데 특히 한 7개 정도 회사가 종속회사를 갖고 있는데 삼양사가 눈에 띄죠. 그쵸. 식품 관련된 회사하고 화학 쪽도 같이 연결돼 있는데 솔직히 삼양사는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를 충분히 가격을 이어가서 그를 또 가격 정가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양 바이오팜 의약 쪽이죠. 게다가 또 화학 쪽에 삼남석유화학, 삼양화섬, 그리고 패키징 쪽에 삼양패키징 상장사죠. 이런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는 쪽은 이 삼양이노켐이라고 하는 화학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BPA라고 하는 비스페놀 A 이쪽에 대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또 스프레드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또 눈길이 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BPA에 대한 스프레드가 또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흐름들 또 급증하는 모습들이죠. 상대적으로 좋았던 2018년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강세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늦게 반영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회사도 있네라는 쪽에 대한 변화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평균 대비해서 올해 누적 스프레드가 톤당 $1,000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런 스프레드만 지금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못 보던 수치 게다가 또 유지가 됐었을 때 작년 대비 2,000억 이상 순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를 반영해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저평가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작년 실적이 급증해서 영업이익이 1,700억 대 그 전년도 대비해서 110% 이상 늘어났는데 시총은 지금 현재 3일 동안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1조 1,000억 대입니다. 비싸지가 않죠. 네네. 그런 쪽에서 작년 기준으로 PBR 6배, PBR 0.4배라고 하게 되면 밸류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채 비율도 80%대, 재무구조 그렇게 또 양호한 모습들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장기적으로 횡보한 가운데 변화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월봉을 보게 되면은 상장 부분 횡보가 하향 횡보가 이어지다가 다시 재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지금 3일 동안 올랐다는 것 빼고는 악재가 없다고 그러게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저도 굉장히 최근에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월봉으로 또 길게 더 늘려서 보니까 아직은 상승의 초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들의 좋은 실적이 가치가 부각될 것이고 역시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 비스페놀과 관련된 BPA 쪽에서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저는 더 집중하겠습니다. 또 네. 그런 상황에서 3일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요? 오늘만 봤을 때요. 네, 쉬어가면 사야겠죠.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 4월 달만 계산하게 되면 주가가 한 49%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긴 시각을 보고는 사는 게 맞다. 오히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적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이런 앞으로도 최근에 움직였던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이익이 확실히 늘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스프레드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이 부분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또 흔들려서 다시 내려온다라고 되면 주가와 실적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홀딩스 오히려 오늘 뭐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오늘 매수를 해보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도 좀 궁금합니다. 삼양사 요즘 잘 보고 네. 계신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궁금합니다. 일단 뭐 최근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화학 제품에 대한 이제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그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 관련 쪽 기업들도 뭐 관련 주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랠리를 즐기셔야 되겠고 오늘 뭐 조금의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할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양사 김민수 대표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냥 가격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은 약 한 13만 원대 밑에, 한 12만 5천 원대 정도까지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보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어떤 차익 매물 때문에 음봉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이라도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서브 나가야 되겠죠. 네, 서브 종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자회사 중에 삼양 패키징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회사도 또 패키지로 주시네요. 네, 또 패키징을 패키지로. 네. 네. PET 용기 관련된 쪽인데 혹시 요즘에 어떤 PET 음료수 마실 때 보면 까끌까끌하게 네네. 만져지는 게 그쵸, 어셉틱이라고 그쵸. 표시가 되는 게 있죠.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1위, 글로벌에서도 알아주는 어떤 이런 음료를 또 멸균하고 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제 좀 밀렸고 한 번 더 밀리게 되면은 또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삼양홀딩스에 대한 한 줄평은 뭐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 싶다라는 네. 한 줄평이셨고 여기에다가 패키지로 삼양 패키징을 네. 하나 더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시청자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